자, 이제 그럼 강사님에게 제가 이제 그 기본적인 이 배드민턴 기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배워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이제 그립 잡는 법을 네, 배워보겠습니다. 아, 그립 잡는 법. 이제 예. 기본이 이제 그립을 예. 잘 잡아야지 예. 이제 기술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립 잡는 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립 잡는 법이 네네. 이제 포핸드랑 백핸드가 있는데 네네. 일단 첫 번째로 포핸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네. 자, 포핸드 그립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이스턴 그립, 세워서 잡는 그립이 있고 아, 요렇게 요렇게 예, 예. 약간 웨스턴, 눕혀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배드민턴은 앞뒷면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웨스턴 그립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스턴 그립을 많이 하는데 예. 방법은 일단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네네. 세운 상태에서 가볍게 악수하듯이 가볍게 잡아주셔야 돼요.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엄지가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아. 그죠? 악수할 때 보통 이렇게 악수 안 하고 예. 자연스럽게 악수를 하기 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네, 이렇게 안 하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하지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항상 가볍게 이렇게 감싸주셔야 돼요. 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네. 보통 잘못 잡았을 때 부분이 뭐냐면 네네. 처음에는 이렇게 잘 잡는데 네네. 공을 치다가 보면 네네. 그립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도. 네. 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렇게 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를 하고 아. 이렇게 잘 잡 이렇게 세워서 잡은 거랑 이렇게 잡은 거랑 그거를 인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반드시 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립이 틀어지면 아. 공이 다른 데로 갑니다. 공이. 아 이해했습니다. 네, 예, 예. 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 어, 엄지 세우는 거 좀 주의하시고. 아 예. 그렇죠. 근데 이 버릇이 어디 나왔지 이게? 어 항상 따봉해서 그런 거지 않을까요? 여러분 따봉. 따봉.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네. 포핸드 그립 잡고 네. 백핸드는. 왼쪽에 엄지를 받쳐줘야 되는데 네. 여기서 그립을 살짝 전환을 해서 엄지를 받쳐주는 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엄지를 바꾸면 이렇게 손목을 트는 게 아니고 예. 손가락으로 그립을 전환을 해줘야 돼요. 아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야지 어. 왼쪽에 있는 공을 이런 식으로 아. 엄지를 뺀 상태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백핸드를 잘할 수 있는 팁은 뭐냐면 네네. 자, 이 상태에서 맞는 순간에 쥐어잡는 힘이 잘 사용하는 사람을 잘하는데 아. 대부분 사람들이 손목을 써서 백을 잘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힘이 안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해야지 세게 칠 거라는 약간 착각도 네.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잡는 힘으로 이렇게 툭툭 친다는 생각으로 아 툭툭 잡고 그렇죠. 이런 스냅이 나와줘야지 백핸드를 아. 잘할 수 있는 팁입니다. 아 근데 절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절도 네. 탁탁 순간적으로 끊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파리를 잡고 이렇게 하면 안 죽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옛날에는 파리채 예. 그게 있어서 이제 딱 그 요령인데 예. 지금은 아무래도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네. 전기 파리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름에 한번 예, 그 낭장낭장한 그 파리채로 한번 네. 파리 잡는 연습을 해서 손목 스냅을 기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 우리 그 강사님 내가 봤을 때는 네. 정식적으로 우리 그 네. 배드민턴을 배우신 분 아니신 것 같은데요. 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